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랍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하나님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생라합과 두 정탐꾼이 나누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그가 가진 마음과 지금 현재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한 기생라합이 가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그 야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이미 그가 알았다. 그러니까 믿었다.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 모든 것을 그가 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즉 천지의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단 한 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 홍해를 건너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기까지 행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들었고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 9절 말씀에도 그들의 간담이 녹나니라고 했고 11절 말씀에서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녹았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는 녹았다라는 단어는 무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1절에 녹았다라는 단어는 마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단어가 다 똑같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무그라는 9절에 사용한 녹다는 단어는 나훔 1장 5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훔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나훔 1장 5절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거기서 작은 산들이 녹고 할 때 이 녹고가 무그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할 때는 권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녹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을 쌓고 있고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을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은 우리 심령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내 안에 세워진 그 죄성의 견고함, 그 죄성이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들이 진동하고 그 권세, 내 안에 있었던 많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내 안에 믿고 있었던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고 그리고 녹아서 내리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녹아내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자가 없음을 그들이 천지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견고한 것을 쌓고 자기 성을 보호하려고 하여도 무너질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녹아내린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마세스라고 말한 그 녹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도말시켜버리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 이후에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시는데 7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되어져서 기생 라합을 구원 오늘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왜 이 기생 라합이냐? 오늘 미가서 1장 7절을 보니 자, 이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많은 남자들과 접하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이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이 우리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 안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생의 집과 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의 집과 같이 되어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어느 처소? 바로 그 보좌에서부터 나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과 같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오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 것이죠. 그가 그 처에서 나와서 어디에 강림하셨냐면 바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와서 그 땅에 강림한 것과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이제 강림하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이제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높은 것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높아진, 우리의 죄성으로 높아진 나의 교만을 밟으시고 나의 죄악을 밟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나로 뭔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 이러한 죄성들을 다 주님께서 녹아버리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절에 말한 그 녹는다는 말세스단 단어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이 쓸어버린다는 말이 우리에게 참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죠. 여기서는 기생나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말 간담이 서늘해진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듣고서 마음만 녹은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 그래요. 여기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여러분 루아흐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루아흐가 다른 말로도 그냥 일반적인 스피릿도 말하고 있고 일반적인 우리의 호흡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용기 어떤 힘을 나타내는 courage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 있는 desire 우리의 어떤 정과 욕심 그런 사욕들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루아흐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죄악과 이 죄성이 다 이제 쓰러져 나가서 녹아버려서 우리의 안에 있는 정욕이 사라지게끔 이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놓여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생나합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진군을 해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이러한 모든 desire,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진멸해 버려서 녹아버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녹아지게끔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생나합이 얘기한 것 같이 내 심령의 정욕이 사라져 있습니까? 사라져 갔습니까?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인가 정말 인생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내 의가 무너져 버려서 다 쓰러져 버려졌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안에서 사망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사망의 어떤 권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생나합은 기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생은 기생의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생이에요. 우리 심령이 기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 바로 기생의 집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그 성전의 상을 뒤엎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상을 뒤엎었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준비할 때는 그 유월절 그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사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허락이 되어지고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아비벌 1월 10일 날 양을 잘 선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시켜서 장막 안에 제물을 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다가 어린 양을 두고 4일 동안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살핍니다. 흠이 있나 없나. 내가 기르던 양 중에서 흠이 있나 없나를 잘 살핀 후에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꾼들이 파는 것들을 사서 드리니
그들은 제사는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재물을 드리기엔 하나님의 뜻과는 멀기 때문에 그것을 엎으시면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생의 집에 두 정당권이 왔을 때 나누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기생이었던 내 심령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얘기를 들으니 무엇이 알아진 거예요? 내가 알았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의 권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사람들이, 내 모든 정욕이 다 간담이 놓고 이게 녹아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소멸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라고 내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게 이 모든 것이 다 쓰러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녹아져 내렸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우리의 구원 한 분이라는 얘기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복음의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상천하지에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려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다 간담이 녹아져 내려야 돼요. 또 나에게 있었던 정욕 그런 영들이 다 쓰러져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의 기생 라합이 한 이야기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천하시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선함을 나타내었다면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믿으면 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faithful, 신실한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는 얘기죠. 정탐꾼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그 정탐꾼을 내 집 안에서 그들이 잘 보호함을 받도록 한 선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정욕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내가 대우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천하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니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기생 라합과 같았던 기생의 짓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 선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게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요구합니다. 내게 증표를 내라. 한국말로는 그냥 증표를 내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어에서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붙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느냐, 영어로는 sure sign을 내게 내라, 어떤 토큰을 내라. 그 증표라고 한 것은 oath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oath라는 히브리 말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emed라는 단어인데 이 emed라는 단어는 진실한, 그래서 진실한 증표를 내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증표,
무엇이 진실로 진실한 증표냐?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 집,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진실한 증표를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실한 증표, 똑같은 엠메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만약에 그와 같이 아니할 때는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대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진실한 증표는 어떤 증표예요?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가인이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그에게 증표를 주시는데 그 증표는 가인의 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 가인에게 준 표는 무슨 표를 말하고 있느냐? 사망 권세가 건드릴 수 없게 한 증표예요. 가인이 비록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준 이 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살인한 자는 마귀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 가인 안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도록 한 그 영은 바로 사단의 영이다. 사망 권세다. 주님은 비록 그 아벨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증표를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14절에 말씀한 것이 기생 나합과 그 집을 구원하는 것의 증표로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아니냐 한다면 내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이 가나안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지고 다 진멸이 됩니다. 가나안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진멸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도 살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완전한 진멸을 명하십니다. 완전한 진멸을 명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육체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불의한 자들을 기생 나아가 같은 자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한 것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 완전히 죽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만, 그 기생 나합의 가족만 안에서 살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기생이었던 나 같은 심령이 이제는 육에 대해서는 기생 나합이 가나안 사람으로서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져요. 육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그 기생 나합이 그 다음에 누구의 조상이 돼요? 보아스의 어미가 되어지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지는 것은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기생나비 바로 자기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속량을 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의의 백성이 되어진 자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또 찾아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에메드 진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메도스 진실한 증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진실한 증표를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진실한 증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에 아직도 여리고 성이 있다면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우하신 증표를 내가 온전히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린 자인 거예요. 가졌었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냐고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를 버린 자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가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완전한 진멸은 또 기생나합의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를 가진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녹아내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다 두려워 떨면서 그것들이 떠나가야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표가 내 안에 전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정복의 첫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이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여리고성이 죽어져 내리는 첫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내 심령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시작이 되어질 때 첫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표를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증표를 이제 받게 되어질 때 그 땅은 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진군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무너진 여리고와 같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은 기생 라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과거의 기생은 상관없어요. 과거의 기생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예수님만이 상천하지에 단 한 분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원수의 대적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이시다. 근데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인 참 하나님, 인자하고 신실하신 증표를 우리에게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증표 한 가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증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생나합이 가진 믿음을 소유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나합이 한 말들이 내 심령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고 그 간담이 녹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간담이 녹고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 육체 사람으로 살게 한 모든 요인들이 다 녹아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정말 상천하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떠나갈 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의 상처든 아니면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하게 했던 어떤 두려움, 원망, 분노, 낮은 자존감, 여러 가지들, 교만, 자만, 오만, 음란, 세상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던 모든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주여 간담이 서늘에서 녹아내리고 그들이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생나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표를 우리 심령에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감동이 되어지고 증표가 되어져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증표만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첫 것으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첫 것으로 드려진 그 십자가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는 믿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